툭. 툭. 예, 이게 잽이에요. 잽. 이건 그냥 견제용이고요. 그 다음에 오른손 그 턱 밑에 있는 손을 앞으로 쭉. 이게 스트레이트. 스트레이트. 자, 해볼게요. 잽. 스트레이트. 편하게 그냥 해주시고 너무 잘하시는 것 같긴 한데. 자, 잽 한번 해주세요. 예. 스트레이트. 쭉. 여기서 허리를 쭉 틀어주시고. 네, 체중이 심하니까. 예. 그러면 예. 이렇게 해서 이렇게. 굿. 네, 잘하시면 돼요. 자, 공식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원, 투 그냥 툭툭 치세요. 자, 원, 투. 그렇지. 어깨 힘 조금만. 자, 툭툭 그냥. 자, 원, 투. 그렇지. 좋아. 원, 좀만 더 강하게 그럼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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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와, 자, 투. 자, 자, 원, 투, 원, 투. 괜찮아요. 아니, 괜찮습니다. 괜찮아요. 괜찮습니다. 괜찮아요? 안 괜찮아요. 아니, 혜신 씨, 이쪽에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. 왜? 아니, 펀치가 쎄. 아, 아직도 얼얼 하네. 예전에 그거 제가 그 반죽시켰을 때, 내가 그때 알아봤어야 했는데. 언튼 언제 하신 거예요? 고등학교 때요. 한때는 뭐 프로 지망도 생각했었는데. 근데 왜 그만두셨어요? 그러니까 그게 아, 빵 때문에 그런 거예요? 제빵 쪽으로 돌아서서? 아니 그렇죠, 뭐. 빵 때문에. 사실 그, 소시적에 그, 잠깐 이 싸움에 휘말려서 저 빵에 갔었거든요. 교도소요. 그래요? 저 무섭죠? 저 괜히 친해졌다 싶죠? 아니요. 그게 왜요? 다 옛날 일인데요, 뭐.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죠. 저도 실수투성인데요, 뭐. 저기요. 앞으로 계속 저한테 권투 가르쳐 주실래요? 저 사실은 그런 거 되게 해보고 싶었어요. 전 운동이라고 전혀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 거 하는 사람들 보면 되게 부러웠었거든요. 확 속이 시원해질 것 같고. 전 영어 가르치고 진욱 씨는 건투. 어때요? 서로 주고받는 거. Give and take. Give and take. 좋죠. 네? 그럴까요? 네? Give and take. 어? 그럼 이러지 말고 우리 연습하죠. 그럴까? 네. 그 빵차 한번 맞아볼까? 네. 자, 파프리카 올려놓으시고 마늘을 넣으시고. 자, 이 모든 요리의 기본은 균형이잖아요. 그러니까 더더덜도 아닌 그 순간을 찾아내야 하는 거예요. 어머, 어쩜. 바로 이거야.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. 넘쳐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되고. 어머, 이거 적어야 되겠어. 메모해도 되죠? 네, 적으세요. 넘쳐도. 아, 우리 영훈 씨는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라 어쩜 이렇게 말도 잘해. 어디 가서 교수님 해도 되겠어요. 아, 뭐 교수는 아무나 하나요. 자, 그럼 오늘 요리는 여기까지고요. 우리 내려가서 우리가 만든 음식 시식해보죠. 어머, 맛있겠다.